말하는군지 당장 말해라 이 녀석아! 나는 절대 나라를 배신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 이 토칸지, 이 토칸지. 새끼 이래도 말할 수 없는지.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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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칸은구만 아주 그냥. 안 되겠다. 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헐. 시원하네. 시원하네. 시원하다고? 달짝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시원하다니 이 나쁜 놈. 말하라. 말하라. 변. 말하라. 대한독립 만세. 천세 만세.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키가 크다니. 자기 키보다 애국심이 아주 높은 신통방통 장신! 만사 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투! 원, 투, 트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대대대 대대대 대한독립 독립 만세 대대대 대대대 대한독립 독립 만세 만만세 아, 무엇이든 물어보자.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네. 날이에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이 기쁨. 네. 정말 막 애국심이 솟아납니다. 네네. 우리 뭐 선녀는 국위선양 많이 했잖아요. 아유, 뭐 이제 국가대표 생활만 그렇죠. 13년 아시안게임에서도 네. 뭐 대단한 신분입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사랑해 보살. 하여튼 뭐 각자의 방법으로 또 그렇죠. 열심히 또 그렇죠. 사는 게 다 이제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네. 네. 우리 국민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것도 뭐 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네. 그렇다면 오늘도 열심히 저희가 국위선양 네, 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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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자 때문에 명품에 빠져 있다는 그 몇 천만 원 썼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 저 영광 검색어에 네. 그 브랜드가 돼 있어요. 저는 아, 산적 돕는데. 네. 동자한테 실망한 건지 하여튼 정신 차린 건지 네. 가지고 있는 명품들 거의 다 팔고 네. 이제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아,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우리 또 우리 찾아주신 고객분들이 네. 뭔가 좀 새롭게 변화한다라는 거는 네. 아주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어떤 고객이 올지 또 만나봐야죠. 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뭐야? 안 덥니? 안 덥니? 안녕하세요. 거의 트로트 가수인데 여기는. 이름?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조정식. 조정식. 네. 몇 살이야? 한 34? 아니요, 저 82년 39입니다. 39? 네. 동안이네. 동안이네. 네, 감사합니다. 뭐해? 저는 큰 공부방이라고, 큰 공부방이라고 광고도 한번 하신 적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영어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오, 영광, 영광. 네, 네. 매기, 매기 스터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훌륭한 거예요, 그쪽 라인은? 아니, 근데 우리가 강사를 모르니까 여기는 뭐 엄청 사실 큰 회사인데 네, 영어에서는 제일 잘하나, 제일 잘하나 스타 강사? 영어에서는 제일 잘하나, 제일 잘하나 스타 강사? 뭐 스탄지는 모르겠고 영어에서는 잘 잘 나갑니다. 그래? 겸손하네. 예. 수강생 수가 그런 거 일이라는 거네. 예, 그렇죠. 그 회사 내에서. 네. 근데 너를 애들이 왜 좋아한대? 저요? 네 특기는 뭐야?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말빨이 괜찮아요. 말빨이 딕션이 좋아. 말빨이 괜찮고 그다음에 도살님도 팩폭 날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좀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자글자글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할 외모고 동안이고 또 그러니까 많이 벌긴 많이 벌겠다 너. 네, 뭐 적지 않게 벌겠습니다. 얼마나 버냐? 이건 안 나갈게. 얼마나 버냐? 손으로 이렇게 나온 거. 아, 액수로요? 여기다 할게요. 요렇게 정도는 됩니다.
이 정도는. 야. 야. 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얘 연봉이 지금 뭐 궁금해하실까봐 그러는데 누가 제일 많이 버는지 모르겠으나 최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최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사실 최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 매번 이렇게 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최고 잘 나가는 연예인보다 얘가 더 본다라고 봐야겠네.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네가 신경을 써. 아이고 신기해서. 너 지금 뭐 혼자 다니니? 뭐 이렇게 다니고 할 때 매니저도 있고 하겠지. 뭐 매니저가 있나? 매니저가 따로 있진 않고요. 비서가 뭐, 있어? 아니요. 그냥 저희는 그런 거 없고 저의 수업을 들었던 대학생 친구들이 그냥 현장 조교로 와가지고 학생들 편입해주고 뭐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몇 명이야? 현장 조교들이요? 온라인에 질문 답변 받는 친구들 빼고 하면 대대까지 한 번. 그렇게까지 합치면 3, 40명 되죠. 그렇게까지 합치면 3, 40명 되죠. 조교들은 다 해병대 출신이야. 조교들은 다 해병대 출신이야. 해병대 조교. 얘 대기업이야 뭐. 뭐야. 아 근데 거의 이제 알바생들. 네. 너 학교는 어디 나왔니? 고대. 고대? 나왔습니다. 무슨 과? 법대에 나왔어. 법대? 네. 근데 이제 사시 쪽보다는 나는 이쪽에 적성이 맞는다 해가지고 일로 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너, 인생 결정을 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변호사가 어디. 근데 이게 저희가 직업 수명이 길지가 않으니까요. 왜요? 바짝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니까. 왜 거니까. 바짝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수능 시험도 나름대로 유행이 있고 좀 강사도 유행을 좀 있어? 타요. 네. 그래서 수명이 예전보다 조금씩 짧아지더라고요. 소위 얘기하는 1타 강사들. 아니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어봐. 얘 때문에 지금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너 왜 왔니 오늘? 고민이 없는 건데. 돈을 이렇게 버는데 도대체 뭔 고민이? 아유, 제가. 세금 고민이야? 세금 고민이야? 세금 많이 내야지. 아니 세금 먹어먹고 잘 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사실 현장 딱 나가면 제가 공공재거든요. 학생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물건 같은 거라가지고 상담할 때 구구절절한 얘기도 잘 안 듣고 딱 필요한 얘기만 끊어서 얘기를 해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희망 고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좀 많이 세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 보통 선생님들은 좋게 얘기해 주세요.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를 때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매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영향이 있으니까. 뭐 저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얘기하게 돼요. 늦으면 네가 더 잘 알지 않냐고. 늦으면 네가 더 잘 알지 않냐고. 알고 왔으면서 그걸 왜 나한테 확인하려고 하냐고. 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 정신 차리라고 해주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자꾸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쯤? 그때는 현장에서 제 수업 듣는 학생이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됐거든요.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인원은 제가 매달 한 명씩 상담을 다 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나무위키 아시죠? 알죠, 알죠, 알죠. 거기에 되게 차가운 기계처럼 막 상담해준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차가운 기계처럼 막 상담해준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 나는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또 상처겠구나 싶어서 상처, 아예 왜냐면 아이들이니까 예, 그래서 현장 상담을 그냥 안 해버리고 상담이라는 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저희는 시간 그치, 그치. 문제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당 얼마나 들어? 보통 상담하면 몇 분? 그때 할 때는 한 15분? 15분에 사실 근데 수험생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쉽지 않죠. 우리도 상담해주잖아 너.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도 너 딱 팩트만 얘기해줄까? 잘 벌잖아 가 그냥 그거야. 잘 벌잖아 가 그냥 그거야. 뭐가 걱정이야 네가 인생에. 그잖아 뭐 할 얘기가 없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제대로 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 저도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다고 해도 우리는 뭐 우리가 하는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볼 거고 아니면 안 봐도 되고 네. 상관이 없는데 얘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소문이 나면 얘의 인기나 이 매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게 고민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 그렇게 타격이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는 거야 그러면. 아 근데 좀 또 마음이 아무래도 그래도 사교육에 있어서 교육자다 보니까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네가 말하는 스킬은 있을 거란 말이지. 왜냐면 네가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된 거는 말을 잘하는 거지 뭐. 네가 말하는 기술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됐을 수가 없어. 네네, 근데 그거를 상담에도 발휘를 하라고.
강의할 때 너 여러 가지 스킬을 쓸 거 아니야. 네 나름대로 그쵸, 스킬이. 네. 어? 그것처럼 아이들도 어르고 달래고 강사이자 어른이니까 강약이 조절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아마 상담하는 거는 아이들을 또 많이 봐 이렇게 계속 봐야 되고 이러니까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또 딱딱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 맞아요. 네, 네. 그러나 맞아요. 이것도 네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솔직히 너한테 더 잘 되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렵겠다. 너는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롱런을 네가 하고 싶으면 그것도 너의 영업이라고 생각하라. 그게 맞죠. 예. 걔가 이제 졸업을 해서 네 거를 안 듣는다고 얘랑 나랑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걔도 동생이 있고 사촌이 있고 옆집에 있는 어린애가 있고 다 있어. 네. 근데 너를 만났으면 가가지고 야 저기 나 어저께 조정식 만나고 왔는데 겁나 냉정하고 어? 왜 잘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 사람 막 강의할 때만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너 걔 주변에 5명 고객을 네가 근데? 어? 차버린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어른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는구나 알아. 근데 아이들은 너무 지금 입시가 힘들고 막 이래서 너한테 맞아. 위로를 듣고 싶은데 네가 너무 현실만 집어주면 애들이 좌절한단 말이야. 특히나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랬다가 어? 또 좀 뭐 현실적인 얘기도 했다가 이렇게 요걸 좀 섞어서 그리고 저거 뭐야 상담하다가 좀 센 사연들은 우리 쪽으로 넘겨. 우리 쪽으로 넘겨. 일일이 거기서 다 풀라고 하지 말고. 아 근데 진짜 우리랑 같이 것도... 자매 결혼을 맺자. 아니 막 근데 그런 상담들이 있어. 제가 도저히 막 해결해 줄 그러니까 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한 명당 넘기고 한 명당 110만 입금해. 한 명당 110만 입금해. 네가 저기 커미션을 좀 그래 줘. 그래가지고 잘해줄게. 자매 회사처럼 해서 너희들은 보살로 가라고 해서 이제 수능이 정시가 100일밖에 안 남았잖아. 네네네.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유명한 또 스타 강사가 희망적인 또 메시지를 남겨주면 뭐 팁이라도 좀 한두 가지 좀 희망적인 얘기 좀 해줘. 네. 제발 좀 이런 데 안 휘둘렸으면 좋겠어요. 수능 당일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이런 거. 수능 당일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이런 거. 아... 아니 큰 시험 많이 뛰어보셨으니까 아... 아시잖아요. 어떻게 중요한 날 컨디션이 좋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컨디션 좋은 날에 데이터로 가야지 수능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능 치는 학생은 전날까지 그냥 공부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영어는 다른 거 없고 EBS 여기서 책 세 권에서 그대로 문제가 몇 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영어는 좀 고난도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그게 지문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레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나온다 다 세고 나왔어요. 했더니 1년 동안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지문이 502개가 나와요. 502개. 근데 그러면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5개씩만 꼬박꼬박 봐도 시험장 들어갈 때 다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치면 못하는 거죠. 그냥 여유 있게 하루에 5개만 영어 지문 꼼꼼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거기 있는 단어라도 제대로 외우면 영어는 또 절대평가라서 점수 어느 정도만 넘으면 등급이 나와요. 2등급까지 진짜 무조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지대 포기해보니까 계속 이제 100일의 기적, 뭐 100일의 전사 막 학생들 이런 얘기 자꾸 가능 저한테 자꾸 묻는단 말이죠. 근데 그거 묻는 시간에 하루에 지문 5개씩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 살짝 붙이면 컨디션 있잖아. 그 수능 당일 컨디션. 네. 그날만 갑자기 어떻게 컨디션이 좋아져? 맞아요. 계속 좋아야 돼. 계속 본인이 그렇게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그날도 똑같은 컨디션으로 갈 수 있어요. 가보세요. 아니 제가 근데 진짜 한마디 하나는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농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그거 클리브랜드랑 골스랑 해설하신 것도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그렇지 우리나라 농구계에서는 정말로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신데 보살님이 농구계에서 진짜 엄청난 족적을 남기셨던 게 보통 이렇게 피지컬 좋으신 분들은 안 나오지. 슛 연습 잘 안 해요. 근데 슛터치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슛터치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정말로 슛터치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네, 이게 계속 기본기가 너무 확실한 분이셔서 기본기가 너무 확실한 분이셔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기록을 쌓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공부도 똑같아요. 그냥 화려하고 피지컬 이게 아니라 정말 기본기가 돼야 돼요. 아무리 피지컬이 좋고 멘탈이 좋아도 좋은 얘기야. 멘탈이 좋아도 좋은 얘기야.
근데 그걸 학생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 그것만이라도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컨디션 없어.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또 최고의 플레이를 보이고. 네. 다 사연이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럼. 우리도 컨디션 안 좋아도 계속 얘기하거든. 화나신 건 아니죠? 아니야, 좋은 얘기를 해서 감동적이었어. 아, 진짜 이 영상을 우리 애들한테도 보여주려고. 그래. 자, 하나 뽑아. 어, 이거 뽑아요? 네 고민이 과연 고민인지. 네. 자, 어떤 오반기가 답을 줄지. 자, 나오잖아. 어, 계속 지적이라. 자, 나오잖아. 계속 지적여라. 계속 학생들을 위해서 지적여라. 계속. 어, 이거 더 좋은 거. 돌렸지? 내가. 네. 그럼. 어, 그럼 그런 거네. 얘가 뻐꾸기, 뻐꾸기. 어, 계속 지적여 주는 거야. 돈 뻐꾸기. 그럼, 그럼. 너 앞으로 평생 롱런 애들 앞에서 그럼. 끊임없이. 지적여줘, 아, 지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 그런다는. 야, 이게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잘 달래. 어르고 달래고. 고로 좀 잘 맞춰서. 예를 들어 다섯 마디 하는데 네 마디 혼내다가 한 마디 진심으로 알아, 알아. 좀 위로를 해주고 네. 하면. 아이들이 또 다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얘는 공부 쪽인지 뭔지 판단을 잘해. 이게 조정석, 조정식 이쪽이 다 영어 관련이 있구나. 조정석, 조정식 이쪽이 다 영어 관련이 있구나. 그렇지. 아, 뭐, 거기 너도 나도 막 그런 것처럼 조 씨가 영어를 잘하나 보네. 좋은 말만 해줘라. 네,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알았죠? 파이팅. 네. 그래. 네. 아, 또 봐. 네. 아, 파이팅해. 거의 좋네요.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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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래도 이렇게 고민 들어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공감해주시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애정도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그 팩트를 얘기하는 거에서도 애정을 느낄 정도면 학생도 그거 느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앞으로도 희망 고문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조언들 좀 많이 주려고요. 센 얘기 하다가도 꼭 그 따뜻한 마음 전하는 거 안 잊고 꼭 하도록 할게요. 네. 끊임없이 새처럼 지적이면서 봉자부사 아드님까지 가르치도록 롱런하겠습니다.